안녕하세요.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뉴스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매우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3년 9월이면 원금과 이자 납부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. 뭐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많은 희생을 이제 요청받았죠.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들을 지나왔습니다. 정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던 건 사실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선 후보나 대선 이제 경쟁 당시에는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공약이었을 뿐인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지원이 못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다 지원을 해줘서 퍼준다라는 건좀 문제다. 이런 인식들도 있었고요.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희생을 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지원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좀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건 뭐냐? 꽤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. 다중 채무자. 그러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자인 채무자가 무려 300만 명이 넘습니다. 연소득의 70% 이상을 빚감대서는 대출자 299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. 175만 명은 이미 벌어들인 소득과 갚아야 될 빚이 같다라고 얘기하고요. 오늘 당장 부도가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지난 6월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생계 회복을 위한 촉구 시위가 있었죠. 충격입니다, 충격. 소상공인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.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. 2022년 4월 18일,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를 발표했다고 하죠. 하지만 그 이후에 보복 소비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다시 이제 얼어붙었죠.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 때문에 국민들 상당수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.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, 이제 빚으로 인한 그 충격에 많이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져 있다라는 거죠.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이전하고 비교해서 무려 335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충격이죠. 충격. 빚으로 갚는 그런 좀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졌었고, 뭐, 그것조차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답니다. 물론, 자영업자들에게만 한정된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. 전 국민들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다라는 거고요. 자영업자들이 참 자신의 인건비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계속 이어가는 이들이 되게 많죠. 씁쓸합니다. 왜? 그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그 값싼 외식 물가를 이렇게 제공해 줬었거든요. 자영업자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에 이 외식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자영업자분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쉽지 않은 거죠. 어떻게 되겠습니까, 앞으로? 그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겠냐고요. 올해 9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되는 것들을 또 지금의 정부가 또 유예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시간 연장을 해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근본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나? 힘들죠. 어렵다라는 겁니다.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우수수 이렇게 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아닌 자영업자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
선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, 참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.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이 우리네 경제 위기에 내간이 될 수도 있겠다,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. 지금은 빚이 너무 많이 불어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빚이든 저 PF 대출, 부동산 PF 대출의 그 부실이든 뭐든 뭐 어디에서 먼저 시작해서 터져 나올지 알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. 참 이제 씁쓸한 얘기입니다. 어떻게 되려는 걸까? 과연 가능하게 살 걸까?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죠. 답답합니다. 지금은 빚이 너무 많이 불어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걸까요? 너무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반성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전 국민 빚꾸러기 시대다.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줄고 인건비, 임대료, 대출 이자, 원금, 공공요금 뭐 비용이 다 늘어나고요. 오죽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고용하는 직원들 줄이고 브레이크 타임 투입하고 24시간 영업은 아예 그냥 포기죠.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부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. 이게 자영업인지 뭔지 싶은 거죠. 그런 뉴스들이, 그런 다큐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요. 이제 뭐 놀랄 것도 없죠. 앞으로 우리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? 참 걱정입니다.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.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폐업하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할 수도 없죠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지금 이 위기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? 코로나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달에 종료가 되는데, 뭐 정부에서도 긴급 점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쉽지 않죠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래저래 많은 충격입니다. 뭐 과감한 파산 면책, 회생, 신용 회복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. IMF 위기 때나 그 이후에나 자영업자들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지만 이번 위기는 좀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 위기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? 결국에는 터지는 폭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우려와 많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아무쪼록 좀 순차적인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,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.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